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지금 대형 수족관을 제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에 가서 수초를 한 우품씩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런데 이 뽑아오는 과정에서 두정박이 사슴벌레와 같은 레벨인 멸종 위기종 2급종이 같이 딸려왔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 그냥 수초를 이렇게 한 우품 뽑아왔는데 얘가 그 수초에 감겨서 그냥 딸려온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같이 강에 가서 그 뽑아온 수초 지역에 가서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 가봅시다. 뭔가 저녁에 뭔가 파닥파닥 하더라고. 그래서 물고기가 딸려왔나 했는데 물고기는 아닌 것 같고요. 멸종 2기종 울방개가 같이 딸려왔습니다. 야, 너 왜 여기에 딸려 들어왔니? 어휴, 뭐야, 진짜 물고기도 한 마리가 딸려 들어왔었네. 어이 세상에. 이게 물방개 종류는 멸종 2기종에 등록되어 있는 게 그냥 일반 물방개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동쪽의 물방개, 뭐 검정 물방개,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종들이. 그런데 일반 물방개만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종 2기종으로. 근데 이게 동쪽의 물방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크기만 좀 작은 게 동쪽의 물방개인데 생김새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구분하는 방법을. 일단 우리 물방개 씨 조심해서 다뤄야 돼. 어딨지? 너 오늘 살려줘야 되는데 어디 갔어? 야, 잘 숨어. 야, 이런 수초 사이로 들어가니까 어? 같이 딸려온 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여기다가 일단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정해라.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서 물방개를 보기가 좀 힘들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2017년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진짜 많이 보였어요. 막 하천이나 막 그런 데 가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베스나 블루길이 때문에 엄청 희생당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다. 근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근데 좀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동쪽의 물방개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에 구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배를 보시면 됩니다. 배에 타원형으로 가운데에 약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물방개고요. 그 다음 아무 그냥 좀 흑갈색, 그냥 밋밋한 흑갈색으로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면 동쪽의 물방개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제가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최대한 잡지 않겠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어딨니?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손 떨려. 잠깐만 기다려줘요. 자,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타원형으로 검정색으로 돼 있고 나머지 흰색 부위로 돼 있잖아요. 이게 멸종 2기종 2급 물방개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동쪽의 물방개는 여기 전체적으로 흑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물방개입니다. 물방개. 이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물방개는 이런 수초 사이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육식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작은 애들, 그리고 뭐 곤충 뭐 이런 걸 엄청 먹고 자라요. 근데 이게 식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애완동물로 사슴벌레와 이 물방개가 좀 유행을 하는데
아마 이 물방개를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업체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아닌 업체에다가 주문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이 파는 거에다가 주문을 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점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시게 되면 동쪽에 물방개를 따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좀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우연치 않게 와 이렇게 귀한 녀석을 보게 되네요. 진짜 어렸을 때 한번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좀 이런 애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살려주도록 하죠. 1위 물방개야 집 가자. 제가 이금방에서 후추를 뽑아왔거든요. 야 물고기 엄청 많네. 물고기 엄청 많아요. 물고기가 많으니까 물방개도 같이 서식을 하는구나. 와 한 100여 마리 떼가 있는데? 짜잔 짜잔. 여기가 좋겠다. 같은 근방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근처에다가 수초 많은 쪽에다 살려주는 게 낫겠지? 여기 수초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풀어주면 될 것 같네요. 야 그래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딸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참 반갑네요. 그래도 여기가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방개야 가서 빨리 번식해. 그 새끼 많이 낳고 해야 많이 보이지. 자 잘 가. 오 잘 간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 얘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오.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 그래도 잘 숨네. 오, 숨었어. 1위. 물방개 잘 살려줬습니다. 진짜 옛날엔 물방개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어 물방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이 좀 그립습니다. 좀 물방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멸종위기 중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식물들이 하루빨리 개체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